입장이 있겠습니다. 입장 순서는 원미고, 소사고, 오정구로 입장이 있겠습니다. 동의원님과 입장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신곡삼동위원회입니다. 신곡삼동위원회는 김종원 위원장님을 선두로 15명의 위원님들과 애완동물 에티켓 및 환경정화 활동에 활발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원미이동위원회입니다. 원미이동위원회는 김동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12분의 회원들과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소사동위원회입니다. 소사동위원회는 정태숙 위원장을 비롯하여 10분의 회원님들과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순이동위원회입니다. 순이동위원회는 진기성 위원장을 모시고 광고물 정비 및 순이동 환경관리에 항상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당동위원회입니다. 도당동위원회는 김승려 위원장과 순이동의 당사자가 활동하여 국고 및 도당동 일대 금융 캠페인을 연기에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당산 접속시스템이 백만동이 장례공원 환경정화 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대동위원회입니다. 약대동위원회는 김순자 위원장님을 모시고 15명의 위원으로 합심하여 이를 찾집 운영 및 약대동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중동위원회입니다. 중동위원회는 이정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20명 넘는 위원으로 합심하여 전국력 일대 시민들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이동위원회입니다. 중이동위원회는 신생위원회입니다. 김용애 위원장님을 필두로 여의동장의 위원장님을 합심하여 방문을 경비 동주민자치의 모든 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중삼동위원회입니다. 중삼동위원회는 김용애 위원장님께서 입장서 17분의 위원들과 합심하여 방문을 경비 동주민자치에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열정을 다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사동위원회입니다. 중사동위원회는 이정현 위원장께서 앞장서 공사를 추천하고 10명의 업무 회원으로 매달 공원 항제 정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애완견 에티켓 캠페인과 환경정화에 힘쓰고 계십니다. 바로 상이동위원회입니다. 상이동위원회는 이규령 위원장께서 상동발의대 유일한 위원으로서 광고물 경쟁은 물론 수험생 안전한 귀갓길 도우미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운동위원회입니다. 소상운동위원회는 장창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젊은이원 25명과 경로당 등 지정하여 매월 물품 지원 및 경로당 관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박동위원회입니다. 법박동위원회는 유재숙 위원장과 10분의 위원을 합심하여 범박동 일대 광고물 정비 및 동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길동위원회입니다. 옥길동위원회는 신생위원회입니다. 전병수 위원장께서 앞장서서 행사에 참여하고 10명 넘는 위원들과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동위원회입니다. 대안동위원회는 김종국 위원장과 국밥 광고물 정비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일동위원회입니다. 송내일동위원회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필두로 협의회 및 동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송내일동위원회입니다. 송내일동위원회는 정호연 위원장님의 지하에 합치대동의 회원들 한마음 합쳐서 해전 도우기, 청산 정화활동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진행하여 매달 국부 어르신과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곡동위원회입니다. 성곡동위원회는 이양수 위원장을 모시고 급식 공사 및 공원 청소, 광고물 정비 등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조일동위원회입니다. 원조일동위원회는 양신아 위원장과 함께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고물 정비 및 원조일동 일대 환경정화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조일동위원회입니다. 원종이동위원회는 신생위원회입니다. 황지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과 원종이동 일대 광고물 정비 및 환경정비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고강위원회입니다. 고강운동위원회는 김효선 위원장님 아래 20명의 회원들과 합심하여 고리울 청소년센터에 매달 쌀 100kg를 전달하고 연말이면 300kg 넘는 부채를 만들어
국가원식들 등 전달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강일동위원회입니다. 고강일동위원회는 변종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광고물 전주등 물론 동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바르게 살기 운동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정동위원회입니다. 오정동위원회는 정상재 위원장님을 비롯해 20명이 합심하여 오정동 일대 불법광고 정비 및 여름철 복단인 행사 등 주민을 위하여 많은 공동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영동위원회입니다. 신영동위원회는 김양희 위원장님과 30명의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독거노인과 독거어르신 노래장판 콘센트 교체 작업 및 매달 진행하고 있는 공원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인준증 부천시역의 회장 민맹구 귀하를 국민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정관 제42조 2항에 의거하여 부천시협의회 제15대 회장으로 인준합니다. 2024년 8월 9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회장 김영선. 김영선 경기도협회 회장님께서는 민맹호 시민회장님께 부천시 협의의 길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협의회 제15대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현역이 부천시장입니다. 김준전 부천시의 회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영섭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하종대 당협위원입니다. 여러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각급 기관 단체장님, 또한 어렵게 참석해 주신 송철업 부천시의회 초대 의사입니다. 지역 언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다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국민과 함께 다르게 살기 운동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바르게 살기 운동 부천시 협의회 제15대 협의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함께 사는 사회에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신 역대 회장님과 형님들의 노고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1세기를 선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식 대운동에 힘쓰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와 국가의 선진화 운동, 나아가 사회의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희망찬 생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부천시 협의회가 화합과 지역 발전에 우심점 역할을 다하고 국민운동 단체로서의 중심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경기도협의회 회장 김영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 부천시협의회 회원 가족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천 오늘 그 시청에 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다른 그 31기 시군을 이렇게 많이 그 다녀봤는데요, 1층에 정원에 딱 들어오니까 순천만 정원을 옮겨놓은 것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수원에서 계속, 저도 사무실이 수원인데 수원에 계시다가 급하게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장 활동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부천시협의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용익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장님으로 취임하시는 민매호 회장님의 리더십과 발전적인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 국민운동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 부천시협의회 취임 회장으로 맡은 취임 회장님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민매호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취임식에 함께 참석해 주신 임원진 회원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귀한 발걸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천시 곳곳에서 환경정화 활동 해주시고 광고물 여러 정기 활동도 해주시고 여러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부천시 홍보해 주시고 도와주신 바르게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좋은 단체, 좋은 회원분이 계셔야 그 도시가 건강하고 그 도시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바르게 살기, 가장 어려운 바르게 살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김사정 회장님, 직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려운 단체 이끄시느라고 사업장도 있으실 텐데 귀한 시간 많이 내주셔서 봉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국정군 대정무대행 하셨는데 힘드시죠? 예, 회원으로 계실 때, 부의장 계실 때 하고 정무대행 하실 때가 참 생각이 많이 다르실 텐데요. 근데 이 필주 부모님을 필두로 해서 부모님들께서 그동안에 바르게 살기를 든든히 이끌어 주셨고, 드디어 민명호 회장님께 이 무거운 짐이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민명호 회장님께서 사업장도 유지하시랴, 여러 단체도 이끄시랴 바쁘실 텐데, 어려운 자리를 수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마을 자유총연맹, 자연보, 국민단체 많은 그 회장님들과 단체에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오셨습니다. 여러 민간과 국민단체들이 잘 결합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늘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봉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을 잘 살리고 시민들이 잘 살아가게 만드는 게 저희 이제 주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지역 정치로 들어오면 여야 없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낫게 할 것이냐, 우리 민생을 어떻게 더 낫게 할 것이냐, 부천시 미래를 어떻게 잘 꿈꿔갈 것이냐, 이 생각에는 한마음 한 뜻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단체들이 그러듯이 또 서영상태님과 이건 대표님, 또 김기표 교수님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 당협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으로 서로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전 시의회장님과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잘 모시고 부천시의 여러 현안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에 수원 KBS 경희센터에 가서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오늘 밤 9시 40분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김영선 경기 회장님께서 수원에서 오셨듯이 저도 같이 수원을 갔었는데 먼 길에 함께 해주셔서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영선 회장님께서 아까 시장실에서 말씀 나눌 때 우리 부천 자연순환센터의 경기도의 바르게 살기 여러 경기도 37개 시군이 부천 자원순환센터에 와서 견학도 하고 시설 탐방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겠다고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에 오시면 저희 부천시가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바르게 살기 부천시 협의회도 회장님께 경기도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늘 응원드리고 민영 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시의회장 김병전입니다. 이렇게 제 15대 바르게 살기 운동 부천시협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시는 민병원 신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 보니까는 잠깐 이제 김서장 회장님께서 내려오시고 직무대의 체제가 상당히 유지돼서 저는 상당히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능하신 우리 민병원 회장님이 이렇게 취임을 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민병호 회장님께서는 아까 시작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업이면 사업, 정치면 정치 여러 방면에서 풍부한 경륜을 갖고 계시고 또 지역사회의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훌륭한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민병호 회장님께서 시연하시는 때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좀 우리 민명 회장님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빌려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감회가 새로워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철음 초대 우리 회장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제가 77년도에 공직생활을 여기서 부처님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작을 모셨습니다. 동작을 모셨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초대 의장님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하여튼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역할을 해주신 우리 동작님이시고, 의장님이신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세심하고 다정한 봉사활동 덕분에 우리 부천시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바르게 살기 운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의 취지를 더욱 발전하는 협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기가 있어서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보고 인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요즘 시국이 워낙 극한 폭염, 뭐 극한 폭우, 극한 폭소 뭐 이렇게 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바르게 살기를 맡아주시는 유명호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유명호 회장님은 열정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솔선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후배들 위해서 여러 가지 격려하고 그래야 될 텐데 다시 청춘으로 반토막을 나이를 반토막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청춘으로 다시 우리 소중한 바르게 살기를 지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옆에 회장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멋지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선영 회장님 워낙 고생 많이 하셔서 어떤 진주를 발굴할까 여러 가지 기대하고 있는 분에 이렇게 훌륭한 유명 회장님이 발굴을 맡아주셔서 그 어느 단점보다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앉아서 잠깐 생각을 했는데 요즘 참 바르게 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 살림살이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힘들어서 또 우리 강국기 회장님 오셨는데 역사 문제도 이렇게 국민들의 뜻과 좀 다르게 가고 있는 저는 지금 보고 그러면서 좀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또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것을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있는 그런 게 바르게 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또 서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 앞에 유명한 회장님을 중심으로 어떤 회장님들과 힘 모아서 똘똘 뭉쳐서 바르게 살기 그동안의 아픔을 말끔하게 치유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단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패 바르게 살기 운동 부천시의회 직무대 국중근 귀하께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 부천시협의회장 직무대행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은 물론 투철한 국가관과 남다른 열정으로 부천시협의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기에 감사한 마음을 위패 담아드립니다. 2024년 8월 21일 바르게 살기 운동 부천시협의회 위원입동 협의회장 민맹호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명자 창현회장 국중근 귀약을 부천시협의회 귀약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바르게 살기 운동 부천시협의회 창현회장직으로 임명하오니 바르게 살기 운동의 성장과 발전에 열과성을 다하여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21일 바르게 살기 운동 부천시협의회 협의회장 민맹호
임명자 부회장 이대현 귀향을 부천시협의회 귀향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바르게살림동 부천시협의회 부회장으로 임명하니 바르게살림동의 성장과 발전에 열과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1일 바르게살림동 부천시협의회 협의회장 민맹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명자 이사대표 한상구 귀하를 부천시협의회 귀약 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바르게살림동 부천시협의회 이사대표로 임명하니 바르게살림동의 성장과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1일 바르게살림동 부천시협의회 협의회장 민맹구 인구 1,0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 양권. 양곤의 가치를 더하는 복합주거문화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이노그룹의 걸작 양곤 이노시티. 이노그룹이 소유한 한타와디CC에서 상담 고객에게 무료 라운딩 기회를 드립니다. 무료 골프 가실래요? 문의 전화